너무 귀여움. 어떡함. 와, 아, 보물 나오는 데가 범상치 않네요. 자, 이제 보여줘. 미드바우스 가자. 안녕하세요.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좋아요. 뿌듯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보스필드인데요. 하지만 좋습니다. 가보자. 와! 아! 입냄새를 야무지게 사용하십니다. 자, 나 개쎈데? 베스트 프렌즈 개쎄! 오! 그냥 뚝딱뚝딱 하니까 우리 언니 사망하셨습니다. 좋아요. 1페이지로 끝난 게 아니구나. 이번엔 뭐야? 오! 에라이? 에라이? 단 두 대? 아! 생각보다 내가 너무 강해. 좋아. 점프 공격은 할 수 없다. 오케이. 누나 컷! 깔끔하게 컷났죠. 3페이지도 아! 야! 너무 귀여움. 어떡함. 죽이기 싫은데 너무 귀여워서? 아유 미안해. 그래도 캐스니까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치? 이해를 해줘. 고맙다. 눈 던지는 게 말이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설녀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아이템을 남겨줬습니다. 얼음 토끼 볼까요? 적을 올립니다. 자, 이제 나머지 보스 누님들도 다 잡으러 한번 가봅시다. 뭐야? 상장 그 보물상자에서 손대. 그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은 거라고. 무슨 소리야? 여기 먼저 도착한 건 분명히 나야. 좋아, 이번엔 내가 양보하지. 하지만 이곳에 숨겨진 진짜 보물은 꿈도 꾸지 말라고. 구급 상자를 얻었습니다. 좋아요. 약간 파라오가 사는 듯한 그런 신전 느낌. 확인. 오케이. 올려버려. 또 왔어, 제니짱! 안녕하세요. 다시 만났네. 보물을 찾았니? 이제 거의 다 왔어. 니 녀석에는 하나도 넘기지 않을 거야. 금방 따라갈게. 기다려. 제니짱! 뒤로 한번 돌아봐. 시체 흡수, 판금, 판금가 뭐? 이동속도 감소 안씁니다. 이곳이 귀엽다. 목소리 귀엽다. 천둥망치라는 걸 한번 써보자. 빵! 그치, 이 친구 좀 약하지 여기에. 하나 잡았습니다. 오, 보물 3개가 짜잔. 비트 지려요? 비트 좋습니다. 야, 이집트풍으로 골드를 사용해주시는. 오, 레이저! 보물 나오는 데가 범상치 않네요. 뭐야.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얼기도 하고. 구급 상자가 만능은 아니군요. 여기까진 스무스해. 좋았어. 귀여워. 자, 이제 보여줘. 미드바우스 가자. 도트 잘 찍으시네 진짜. 튕기는구나. 포션 하나 먹어주고. 보물 나오는 위치 진짜 야무지고요. 이건 안 망가지는 거 확인. 초록색 레이저는 또 뭘까요? 피해봐. 막을 순 없어? 나 못 막아. 오케이, 가운데 눈이 레이저였던 걸로. 나도 이런 보물상자. 예, 마지막 마무리할게. 돈 개 많아졌다. 떼부자다 그냥. 제니짱 왜 일어났어 갑자기.
신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혹이 잔뜩 생긴 우리 제니짱. 살아있었구나. 내가 거의 물리친 상태였는데 네가 막타를 친 것 같네.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이 와중에도 협상을 해버리네. 여기서 네 목 쓱 그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널 찾는 사람도 없어질 건데. 보물 같은 것도 없었는데. 뭐라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 치는 거지? 멍청하니까 내가 속을 것 같아? 직접 둘러봐. 보물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쨍쨍 다 때려치울 거야. 이 곡괭이도 날아가자. 어허허, 곡괭이를 줬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군요. 오, 벽 파괴가 가능한 무기입니다. 어? 오른쪽 아래에 저보다 조금 더 화려한 액션을 하시는, 아 저기 안녕. 나랑 같은 옷을 입고 있네. 응, 같은 옷이네. 우리 친구 하지 않을래? 물론 좋아. 근데 수완댕이 잔들 기억하고 있니? 혹시 날 알고 있다던가. 어, 갑자기 뭔가 하나 기어 나옵니다. 아, 슬라임들이 위험해. 어, 아, 어, 어, 아, 개, 아, 오, 싸가지 없는 거, 싸가지 없는 거. 휴, 이제 안전해졌어. 무슨 짓이야? 왜 화를 내는 거야? 난 뒤질 뻔했는데. 내 친구들에게 무슨 짓이야? 날 죽일라 했잖아. 슬라임이 친구라고. 정신 차려. 저것들은 괴물들이야. 아니, 내 친구들을 죽였겠다. 죽여! 아니, 저 새끼들이 나 먼저 죽일라 그랬다니까? 어, 왜? 아! 오! 싸가지 없는 내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패턴이 좀 편하네요? 아, 패턴 편안하네. 시원하다. 너무 쉬웠다. 오! 아, 잠깐. 에? 오! 아! 어, 잠깐, 패턴이 살짝 다른데? 아, 오케이. 얘는 텀이 살짝 있다. 텀이 살짝 있다. 좋았다. 거기를 왜 이렇게 가리시나. 아! 굴러! 찔러! 굴러! 찔러! 하나, 잘 피했어요. 자, 둘, 잘 피했어요. 셋까지 깔끔하게. 가리는 거 좀 살짝 저도 민망해지네요. 아! 야,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이거. 시내 컨트롤, 시내 컨트롤. 자, 잘 피하고 있다. 야, 바스 모핑. 아, 너무, 눈이 너무 팔렸네. 자, 이번엔 얄짤 없다. 문단무용. 야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툭, 푹, 푹. 공기구멍 잔뜩 만들어줍니다. 피하고. 아, 이 친구 출혈이 딱히 없네. 그럼 Z로? 요 스킬로 때려잡는 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 올라오고, 내려치고. 아! 근데 저기에 너무 힘을 준 거 아니야? 의도가 너무 명확하네. 아, 물론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근데 너무 쉽게, 아, 너무 빨리 잡았는데? 아, 안 되는데. 내 컨트롤이 너무 훌륭했네. 줄무늬 팬티라는 게 생겼습니다. 줄무늬 팬티. 노란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노란 얼룩이 묻어 있다고 하네요. 아, 좋았습니다. 잠깐만. 와우. 아, 근데 저 팬티 저 고양이 귀엽네요, 언니. 아, 칭찬. 아, 막아주지도 않네? 아! 죽어! 일로 와. 아, 이 딜레이 때문에 에바다. 그래도 계속 때려주는 느낌으로. 자. 사거리에 살짝 익숙해지는 느낌. 좋았다. 아, 근데 야무지긴 하네요. 캐릭터가 어떻게, 뭔데? 오케이. 공격 끝. 얘가 마왕의 체력을 채워주는구나. 어이없네? 그렇게 체력을, 피했을 수가 없나요? 오케이. 마왕 체력이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 체력 채워. 짜증나게 하지 마. 자식아, 성스러운 검 가지고 있어. 나 성검 가지고 있다. 안 막아졌어! 오, 체력 복사 뭐였냐 방금? 지렸다. 마지막 한다! 마왕 짱 바로 커트! 눈도 안 뜨고 말이야. 사람이 와선 쳐다나 봐야지. 이 페이지인가? 갑자기 성스러워졌, 에? 아이고, 얼굴이, 얼굴이 밝아지셨네. 엄마? 내가 성검으로 처치해서 그런가?
뭐죠? 정말 놀라워.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 뭐 애초에 목표에는 조금은 미치지만 그래도 마음이 충분히 힘쓸으니까 괜찮아. 속이고 이용하고 이제 필요 없다고 죽이려고 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풉, 용서자면 어쩔 건디. 날 죽이기로 하고. 그래, 한번 덤벼보지 그래. 아! 오이씨, 싸가지 없는. 말하던 거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아니, 아, 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너무 약하잖아요. 네 녀석이 성스러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 계획, 내 힘, 안 돼. 삭제 완료. 샤라란. 사라졌습니다. 어, 글로리 해졌어요, 언니. 사악한 마녀를 쓰러뜨렸군요. 정말 고마워요. 누구시죠? 저는 이곳에서 봉인되어 있던 여신이에요. 이곳에 봉인되어 있던 것은 마왕이 아니었나요? 사악한 이들이 저를 봉인하고 타락시켜서 마왕의 모습으로 만들었죠. 당신이 마녀를 쓰러뜨린 덕분에 진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의 표시로 무언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을 찾겠다는 목적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잃어버린 기억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요? 당신이 마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 당신의 유치를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영혼을 만들어낼 수 없었죠. 당신의 영혼은 다른 세계에서 소환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걸요. 기억을 되찾는다거나 제가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이 있나요? 영혼만이라면 제가 원래 세계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죽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건가요? 원래 세계에 육체가 남아있다면 그쪽에서 부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 영혼을 원래 세계로 보내주세요. 잘못된 판단 같은데? 하지만 원래 세계에 육체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치? 너 여기 온 지 좀 됐잖아. 지금 가면 너 잘못하면은 저 이미 화장 당해 있을 텐데? 장례 그... 안 될 텐데? 이미 따뜻해졌을걸? 괜찮아요. 어차피 이런 곳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행운을 필게요. 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스트로 이제 모든 보스들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컷! (끝) 저 데스사이드 떠다니는 거 뭐냐? 넌 뭐야? 거기 평민, 여기 와서 나를 돕거라. 안녕, 너 몸이 투명한데 어디 아프니? 과연 평민답게 이 범죄를 모르는구나. 하지만 본인은 관대하다. 나를 돕는다면 그 정도 무례함은 용서해주겠노라. 뭘 도와달라는 거야? 내 옆에 떠있는 이 저주받은 악마가 보이느냐? 저 귀여운 토끼 인형이 왜? 이 악마 인형에게 지난 수백 년 동안 나는 괴롭힘을 당해왔도다. 수백 년 동안 잠을 못 잔 거야? 다크서클 지리긴 한다 너. 아무리 평민이라지만 너무 멍청하구나. 학교는 제대로 나왔느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학교에서 입는 옷이라는 것 같은데 기억을 잃어버려서 잘 모르겠어. 후 아무튼 저 악마를 물리치려면 저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낫이 필요하더라. 아, 저 아래에? 저 보루를 이용해서 발판을 적당히 누르면 문을 열고 저주받은 낫을 얻을 수 있노라. 만약 실패한다면 잠시 다른 곳에 갔다 돌아오너라.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것이니라. 알겠어? 보면은 범위 공격이야.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네. 요렇게 이렇게 떨구면 돼. 이렇게 해서. 오! 저기 열렸다, 그지? 얘를 위에다가 끌어올리는 거지. 생각보다 흐름을 빨리 찾았는데? 여기다 올리면은 이제 미션 클리어 되는 거 아니야. 쉽지, 쉽지! 좋았다. 주웠다. 공격에 성공하면 효과가 최대 4회 적용. 가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주받은 인형 커트! 아, 드디어 저 거지같은 인형놈이 나에게서 떨어졌느니라. 저 인형 내가 가져도 돼? 저주받은 인형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것은 네가 죽은 뒤에도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지만 귀엽잖아. 마음대로 해라 평민. 난 이제 잠자리에 들겠노라. 사악한 마녀에게 왕국이 망한 지 수백 년 만에 드디어 휴식이 취할 수 있게 되었노라. 베스트 프렌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도 한 명을 고의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좋아요.